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아마존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플레이할 수 있는 테크니컬 알파라는 걸로 조금 더 일찍 저 게임을 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요런저런 뭐 모습이나 캐릭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거의 데모판 느낌으로. 솔직히 이거 로딩창 필요 없어. 제가 그 옛날 생각 나라고 넣은 거야 저거. 옛날에 그 저 자벨린 아마일 때 생각나네요. 자벨린 아마일 때 저 자벨린에다가 전기 씌워가지고 막 던지면 애들 다 감전돼서 죽어버리고 그랬는데. 옛날 이러고 뛰어다녔지. 자벨린은 아마존은 옛날 캐릭터가 더 뭔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그런 예. 아마존은 다시 만들어진 것 좀 별로. 테크니컬 알파 같은 경우에는 한글 패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테크니컬 알파라고 하는 이 알파는 알파 테스트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블리자드에서 공식적으로 픽한 분들만 지금 플레이할 수 있게 풀어줬습니다. 역시 아마존이 그 뭔가 바바리안의 그런 데미지는 없는데 콕콕 찍는 맛이 있어. 이게 약간 타격감이 좋아. 마치 잇몸 사이에 껴있는 그 고기 뽑을 때 느낌? 그거 딱 찍었을 때 느낌? 찾아냈을 때? 아유, 뭐 많이 떨어졌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편의성이나 이런 거 조금 요즘 게임에 맞춰서 편의성 조금 올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우리 양덕 친구들이 좀 뭐 이렇게 게임이 완전 바뀌는 거를 아주 싫어하다 보니까 뭐 물론 저도 뭐 갑자기 게임이 너무 많이 바뀌면 싫어하긴 하겠지만 편안한 게 그래도 있잖아요. 뭐 아이템을 한 번에 뭐 주실 수 있는 뭐 키라든지 뭐 창고가 조금 더 크다든지 뭐 그래픽만 올리지 말고 그런 편의적인 기능들도 조금 올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것까지도 오리지널을 요구하는 블리자드 조금 정렬 기능도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정렬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만들어줄 게 어딥니까? 쌍자벨린드급? 쌍자벨린 못 들어온 거야. 자벨린 이걸 던질 수가 있을 텐데. 스로잉 자벨린. 이거지. 그치. 그래. 이게 아마존이지. 이게 아마존이지. 어딨죠? 던지는 거 개수 제한 있죠? 60개인가 던질 수 있을까? 밑에 써있네 55개. 못 도망가지. 오늘 뭐 얘기하는 대로 되는 게 없네. 자, 아마존으로 던전 한번 들어가서 놀고 스킬은 자벨린 스피어 보호 크로스, 패시브, 매직, 자브, 레이피드 스로스트 유징 자벨린 스피어 클래스 웨폰. 이거 데미지만 올라가나 본데요? 데미지가 마이너스 15%인데 어택 레이팅이 10%? 찌르는 건가 본데. 자벨린은 이거 아마존은 무조건 덱스. 잽 한번 올려보죠. 이제 많아서 가지고 찔러주. 던전 어디야 이거? 지금 이 테스트는. 저거까지밖에 못 가요. 액트 2까지밖에 못 가요.
저 뒤쪽에 있나? 아, 숨겨진 공간이야. 그래픽은 아주 좋은데? 지금 보면은 우물에 지금 요 머리 위에 요거 달려 있으니까 밝게 빛나면서 우물 지나갈 때 이렇게 빛나잖아. 보여요? 지금 머리 위에 떠 있는 게 나한테만 보이는 이펙트가 아니라 실제 이펙트란 뜻이지. 아, 나는 근데 디아블로의 그 원 그때가 진짜 무서웠는데, 원이 디아블로 원이 노래가 그 기타를 쫙 치면서 연주하는 부분이 있는데 애기 때 그거 듣고서 트라우마 와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이거 뭐 잘못됐다? 던전이 없는데? 로그 캠프? 던전 가지 말고 여기서 놀까 그냥? 굳이 던전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 길 따라가면 요거 따라가면 된다고? 옛날 모습. 야, 저 구슬 옆에 있는 저 천사와 악마 모습도 그대로 표현해냈네. 어, 훨씬 고퀄됐네. 그죠? 이거 갈라진 길 따라가면 된다고? 아, 여기 있네. 아, 이 코앞에 있네. 아이씨. 시야 뭐. I hear foul creatures about. 자, 내가 왔다. 자, 좌수법으로 가겠습니다. 좌수법. 왼쪽 별 훑, 벽 훑으면서 이래야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잡을 수 있어. 마시고 와. 근데 이거 스킬 이것도 좋은데 집어 던지잖아. 아우, 던지니까 시원시원하잖아. 혹시 잡아 던져야 돼. 아. 뭔가 막 무슨 크리티컬 터졌다 막 이런 숫자 이펙트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약간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네. 그만 살려, 그만 살려, 그만 살려, 그만 살려. 제정신들 아니네. 아, 이거는 화살인데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패시브. 아, 이거는 뭐야? 이너사이트. 아, 이너사이트 시야가 더 넓어지네요. 이거 민첩 올리겠습니다. 조금씩 빨라지죠?
게임 게임 보시는 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게임 원래 창으로 뽑는게 이게 맛이 있어. 바로 죽어. 바로 죽어. 담배 냄새나? 아 그래 그 브라운관에서 누리 팅팅하게 그 쩔은 그 브라운관 앞에 앉아가지고 어? 형들하고 막 아저씨들하고 아 그치 담배 냄새 담배 냄새가 맞지. 그때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PC방에서 뭘 먹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먹어봐야 뭐 꿀꽈배기? 진짜? 옛날 소소했지 옛날에. 지금이야 PC방에서 막 무슨 뭐 돈가스를 먹고 냉면을 먹고 회를 먹고 막 그러지만 옛날엔 진짜 배고파서 먹어봐야 콜라에 꿀꽈배기 먹고 그랬다고. 그것도 나중 얘기야. 초반부터 팔지도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PC방이 처음 생겼거든요. 개념 PC방이라는 개념이 그 시내 한가운데 생겼었는데 1시간에 3,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2,500원인가 3,000원인가 기억하는데. 야, 잠깐만 나 나갔다. 밤샘이 15,000원이었나 20,000원이었나 그랬고 굉장히 비쌌어. 근데도 그때는 이제 학생들을 보호한다고 그 무슨 뭐 저녁에 게임 못하게 하고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 아주 제일 신났었죠. 다른 사람들 아마 지금 요즘 친구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되게 뭐랄까 자유로 자유를 만끽했지.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서 돈 모아서 밤샘하고 아 PC방 가서 밤샘하고 진짜 할 게임도 없거든? 그때 당시에 나온 게임들 뭐 해봐야 스타크래프트 뭐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는데 토탈 어나일레이션 무슨 어나일레이션이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나요. 아, 뭐, 아, 또 이 두 마리 남았네. 아니, 그때는 이제 울티마 안 했어요. 그때는 저는 울티마는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PC방이 조금 대중화되고 PC방 가면 이제 화면 겁나 커. 막 이 책상 하나만 해 그냥 지금 생각해도 그치 화면이 엄청 큰 화면이야. 한 50인치? 한 60인치 5-60인치 정도 되는 막 그런 48인치 막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모니터도 아니고 진짜 테레비를 갖다 놓고 그냥 담배도 막 피고 사람들 너무 무서웠지. 근데 형들 맨날 담배 피고 여기서 형들이라는 건 한 20살 형들 말하는 거예요. 아 그때 레인보우 식스도 재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아마존까지 이거는 좀 신박한데? 뛰다가 역으로 역동작으로 바뀔 때 무릎 한번 접네. 얘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얘는 가다가 역동작하니까 무릎을 한번 꺾네요. 보여드릴게요. 디테일이 조금 이거 요런 건 처음 보네. 다른 캐릭터 할 때는 못 보던 아마존이 봐봐. 다리를 한번 꺾죠? 실제로 우리들이 뛸 때 반대쪽으로 가려면은 추력을 바꿔야 되니까 관성을 바꿔야 되니까 힘줘서 무릎을 굽혀서 앞으로 반대로 힘을 주듯이 요런 디테일한 움직임들 요런 것도 추가됐고 옛날엔 없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옛날에 이 투박함이 더 예쁘네요. 디아블로4는 언제 나올까? 테크니컬 알파로 한번 먼저 플레이해본 바바리안, 소서리스, 그리고 아마존 한번 플레이해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먼저 좀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게임 어떤가요? 저는 뭐 이대로 나와서 한글 패치도 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악마들을 잡으러 다니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